오케이, 혜원이 2에 20. 열심히 숙제 잘 하셨네요. 자, 그래서 19에서 배웠던 거 정리합니다. 잠깐만요. 자, 시작해볼까요? Is running. An animal race is running. Beginning. 그래, running이면 동물 경주가 뛰고 있는 건데 경주가 어떻게 뛰어?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오케이, 여기서 설명할 건 누가 on animal race가 다 is beginning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on에 대해서 얘기하면 on은 어하고 쓰임새가 똑같아. 하나의란 뜻이야. 오케이, 만약에 하나의 경주 하고 싶으면 a race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한 가지 경주가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다고요? Beginning. 오케이, race 뜻이 경주고 무슨 시고 이름씨인데 셀 수가 있죠. 경주 하나, 경주 둘, 시합 하나, 시합 달리기 시합 하나, 달리기 시합 둘셀수 있는데 몇 개라서 한 개라서 어를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여기 레이스가 하나라서 여기 어를 써야 되는데 이 녀석 읽어볼까? 애니멀 할때애 소리가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잖아. 모음 소리 앞에는 어를 쓰지 못하고 어하고 같은 뜻이지만 소리가 조금 다른 언을 써야 돼. 그래서 사과, 사과, 애플 셀수 있어 없어? 그래서 사과 하나는 뭐라 그래야 되냐? 오케이, 책한 권은 뭐라고 해야 된다? 됐습니까? 둘다 하나란 뜻인데, 애플 할때애 소리도 모음이라서 언 쓰고요. 애니멀 할때애 소리가 모음이라서 어 애니멀 레이스를 못한 거야.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기닝. 비긴의 뜻은 시작. 아, 시작하는 중이야. 비기니 시작하다라는 무슨 시야? 하다시야. 모두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지. 근데 여기서는 하다시 끝에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바뀐다. 뭐 시작하는 중인 하고 시작하는 것. 여기서는 시작하는 중이 됐어. 그럼 뜻이 바뀌면 시도 바뀌는데요. begin은 하다시였는데 시작하는 중이면 무슨 시로 바뀌었냐?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어떻다? 시작하는 중이니 요렇게 합치면 시작하는 중이다가 된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Twelve animals are running. 누가 12 animals가 다 running. 누가 다 이렇게 생겼네? 12 animals.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오케이. 런은 달리다였지. 네, 러닝 하면서 뭐 됐어요? 달리는 중인 러닝맨.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달리는 해도 되고 달리는 중인 해도 돼. 어쨌든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뀌어서 비동사 붙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데이니까 여기에 is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 가르쳐줬는데요. 이 대답만 12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뭐라고 묻겠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달리는 중 이니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달리고 있는 중이니 몇 마리의 동물들이 달리고 있는 중이니 가르쳐줬는데요. 뭐였더라? How 그렇지.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했더니 대답이 12 animals are running. 그래서 개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How many? 얼마나 많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첫 순서를 나타내는 걸 꼭 알아둬야 돼요. 오케이. 여기도 전부 다 누가 다 생쥐가 온다.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 다 호랑이가 온다. 누가 다 말이 온다. AS 한번 복습해. 수고했어요. 오케이. 더 마우스 한번 길어봤자. It. 이니까 오다라는 컴 속에 두 말고 뭐가 들어있다? 예, 안녕하세요. 더즈가 들어있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가 몇 등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누가 1등인지 궁금하면? Who comes first? 했더니 대답이? The mouse comes first. 그렇지. 계속해서 The monkey comes 9 and the dog comes 11. 11th. The monkey comes 9th and the dog comes 11th. 꼴찌는 누구였더라? 얘죠? 그래서 The pig comes last. 오케이. 근데 몇 마리가 뛰었어? 12마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등이야? 12등. 12등이니까 요거 대신에 뭐 써도 돼? 12번째 12th 써도 되겠죠. 12마리가 뛰었으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